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한 대리점 대표가 고객 여행 경비를 개인 계좌로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피해자가 1,000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 신랑 A씨는 지난 9월 하나투어 대리점을 찾아 푸켓 여행 상품을 계약했습니다. 380만 원짜리 상품을 할인받아 32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추가 할인이 있다면서 380만 원을 더 송금하면 410만 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총 90만 원을 할인받는 셈이라고 꼬드긴 겁니다. 그러나 추가로 보낸 380만 원은 여행사 대리점주 개인 계좌로 갔고 대리점주는 잠적해버렸습니다. 신혼여행으로 가기로 했는데 추가입금 피해를 받아서 허탈하기도 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다 이런 거는 좀 느꼈습니다. 시부모님 팔순 기념으로 일본 여행 상품을 계약한 B 씨도 비슷한 수법에 속아 800만 원을 떼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이 사람을 믿었던 거에 대한 배신감이 저는 너무 컸고 또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것도 너무 힘들었고 저는 하나투어 측은 피해자가 1,000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 고객에게는 본사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전부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은 파주와 일산에서 하나투어 대리점을 운영한 임모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